통영에 가면 꼭 타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려수도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케이블카인데요. 이 통영 케이블카 누적 탑승객이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케이블카 가운데 최단 기록입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통영 케이블카 1천만 번째 탑승객이 탄생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4박 5일간의 통영거제 여행을 온 정성엽 씨 가족이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이순신 공원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공원에서 그냥 편하게 펼쳐지는 통영의 그 풍경이 너무나 지금 머리에도 계속 남아있을 정도로 인상적이어서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한번. 2008년 4월 개장 이후 8년 만으로 국내 케이블카 가운데 최단 기간에 세운 기록입니다. 인구 15만 소도시 통영 인구의 10배 가까운 130만여 명이 해마다 찾은 겁니다. 천혜의 한려수도 비경과 접근성, 주변 관광 인프라의 3박자가 큰 장점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도 큽니다. 탑승객 한 사람이 10만 원 안팎을 썼다고 가정할 경우 8년 동안 1조 원으로 간접 효과는 한 해 1,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개장 이후 지난달 말까지 통영시에 173억 원을 현금 배당하는 등 시 재정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996년 사업계획 발표 후 반발에 부딪혀 표류를 거듭하다 2002년 찬반 주민투표로 결정된 통영 케이블카. 8년 만에 국민 케이블카로 거듭났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